자, 안녕하세요, 롱과입니다. 세트포인트에 대한 질문이 댓글에 올라와서 만드는 세트포인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 세트포인트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1부 영상에서는 몸이 기억하는 체중이라는 의미의 세트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2부 영상에서는 몸이 목표라는 체중이 있다는 의미의 세트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오른쪽 위에 앞에 영상 재생목록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 영상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2부 영상 마지막에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이 잠깐 나왔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론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다이어트 칼로리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체지방 1kg는 7,700칼로리를 가지기 때문에 체중 1kg를 줄이려면 7,700칼로리를 소모해야 된다. 한 달에 5kg, 10kg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면 여유가 올 확률도 높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한 달에 3kg 정도씩 천천히 다이어트하는 게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 방법인데, 한 달에 3kg의 체중을 줄이려면 23,100칼로리를 소모해야 되고, 이걸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770칼로리가 된다. 하루에 770칼로리를 소비하려면 딱 기초대사량만큼만 먹고 1시간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면 기초대사량보다 500칼로리 정도 적게 먹으면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자, 우선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음식은 조리 방법에 따라서 칼로리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자신이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100% 흡수할 수 없다라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오류를 전부 다 빼고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이 전부 다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온 이야기에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자, 체지방 1kg가 7,700칼로리를 가지기 때문에 체중 1kg를 줄이려면 7,700칼로리를 소모해야 된다. 자, 이 말은 체중 1kg를 줄이려면 체지방 1kg를 소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과 체지방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건데, 체중이라는 거는 근육과 수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중과 체지방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서 땀을 열심히 빼고 체중이 1kg가 줄었으면 이건 수분이 빠진 거지 체지방 1kg가 빠진 건 아닌 거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늘렸고 그것 때문에 체중 1kg가 늘었다면 이건 근육 때문에 1kg가 늘어난 거지 체지방 1kg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2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체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체지방 때문에 세트포인트가 낮게 설정이 되고, 세트포인트에 맞춰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체중 1kg를 줄이기 위해서 체지방 1kg를 소모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자, 오류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있는데, 사실 더큰 문제는 뒷부분입니다. 살을 급격하게 빼는 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한 달에 3kg씩 천천히 빼는 게 건강에 좋다. 한 달에 3kg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770칼로리를 부족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량만큼만 먹고 하루 1시간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기초대사량보다 500칼로리를 부족하게 먹으면 된다. 자, 지금 이 계산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기초, 활동, 운동, 대사량 이렇게 세 가지인데, 활동 대사량은 보통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가 되고, 1시간 열심히 운동했을 때 소비되는 운동 대사량은 500칼로리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만큼만 딱 먹고 1시간 열심히 운동하면 770칼로리가 부족해지는 건 계산상 맞아요. 그리고 뭐 운동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운동으로 소모되던 500칼로리를 음식에서 빼는 것도 계산상 맞죠. 자, 계산에 오류가 없고 한 달에 3kg의 감량이 그다지 빠른 건 아니니까, 기초대사량만큼만 먹고 하루 1시간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기초대사량보다 500칼로리 부족하게 먹는 방법이 천천히 다이어트라는 건강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해라는 거야.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이야기의 기본 전제 조건은 체중과 체지방이 똑같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그거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애초에 체중 1kg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지방 1kg를 소비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계산 자체는 맞다고 하더라도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다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책 2부 영상에서 기초대사량만큼만 먹는 게 저칼로리 식단이고 그건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고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혹시 인터넷에서 저 이야기를 보시고 뭐 이제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기초대사량만큼만 딱 먹고 다이어트를 하신 분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럴싸하죠? 자,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